하반기 국회의장이 있어요. 제가 박병석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.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국회가 3년차로 들어가면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됩니다.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데 하반기 국회의장 민주당의 김진표예요. 어? 민주당의 하반기 국회의장은 또 김진표예요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회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어?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잘못된 이런 관습을 바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여태까지 국회의장 누가 했죠? 다선 의원이 했습니다.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하는 거 이게 법으로 정해 있나요? 국회법? 아니에요. 그냥 관습적으로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하고 국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주던 거예요. 여러분들 국회가 의장이 예우 차원으로 할 자리입니까?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국회의장은 일하는 자리죠. 국회는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? 저는요 재선이든 삼선이든 국회의장 민주당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. 이거 민주당의 잘못된 관습 폐기시키고 재선이든 삼선이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국회의장 뽑을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이거는 민주당을 압박해서라도 국회의장을 왜 다선 의원을 시키는 말도 안 되는 다선 의원을 시켰더니 누가 제대로 일합니까? 어?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우리 지지자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회의장을 꼭 다선 의원들이 해야 되냐?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돼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늘 이게 국회의장만 잡는 순간 여야 협치하라고 도대체 협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랑 해야죠. 국회가 운영되죠. 어? 국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일하자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? 이런 하반기 김진표가 유력시되고 있는 이런 국회의장 자리도 이제는 민주당이 재선 초선은 좀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초선은 아직 국회에 적응이 안 됐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국회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선 이상 의원은 누구나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게끔 당당하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하는 젊은 국회가 돼야 된다. 왜 항상 국회는 어 정치 말년들이 해서 쓸데없는 협치나 주장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앞으로 국회의장 하반기가 더 걱정되는 김진표가 대기하고 있고 저 박병석이 오죽하면 오늘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응? 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예산안 안 통과시키겠다 의사봉 안 잡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